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하다 보면 네, 음식료 특히 뭐 또 빙과나 이쪽은 또 요즘 서머랠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. 전반적인 음식료 관련주를 좀 지켜보고 계시는군요.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최근 이 코로나 완화로 조금 인해서 외출 증가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있고 그렇다 네. 보니까는 외식을 좀 해볼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무조건 외식만이 아니라 1인 가구라든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또 간편 가정식 시장도 확대가 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. 특히나 식료품의 경우가 의식주 중에서 가장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좀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패턴이 계속 좀 뒤바뀌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외식이라든지 간편식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집밥 트렌드도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우리가 끼니를 해결하자 이런 좀 생각으로 이 밀키트에 대한 수요도 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또한 한류 콘텐츠도 워낙에 좀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도가 증가세로 좀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도 글로벌 시장을 좀 공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 과거에는 음식료주가 내수주로서 좀 매력을 가졌다면은 이제는 내수주 플러스 이 수출주로서의 매력도 더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아서 제가 오늘 차기 등록 테마주를 한번 좀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음식료 쪽 섹터는 좀 어떤가요 지금 네. 상황에서 볼까요 우리?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고급스러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집에서 해결하는 간편식도 이 프리미엄 상품으로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관련주로 봤을 때는 CJ제일제당이라든지 풀무원, 대상 CJ 프레시웨이 등과 같이 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이 주가가 올해 상반기 동안 강세를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. 네. 물론 상반기에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입기도 했었지만은 이 좋은 음식에 대한 수요에 대한 좀 증가 영향도 좀 있기도 했었고요. 네. 또한 대체적으로 이 식품 업체들이 올해 호실적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외식 문화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과거와는 달리 뭐 간편식이라든지 또 밀키트에 대한 품질도 좀 향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실제로 밖에서 먹는 거랑 뭐 별 차이가 없다는 좋은 평들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. 네.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우연히 마트를 갔는데 랍스터도 포장을 해서 좀 판매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좀 음식에 대해서 네, 포장 음식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. 그렇게 뭐 어쨌든가 음식에 대해서 워낙에 또 고품질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을 뿐더러 또 가끔 외식을 하는데 뭐 밖에서 사 먹자, 좀 좋은 음식을 더 사 먹자, 좀 비싼 거 사 먹자 이런 생각을 가진 좀 트렌드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또한 외출하기도 좀 어려우니까는 이 홈파티를 하자라는 어떤 좀 젊은 세대들의 문화도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좀 트렌드에 맞는 음식들이 또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즐기고 또 우리가 조금은 더 우리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좀 행복한 조금 삶을 누리자 이런 관점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주의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완화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까요? 네, 제가 이 안에서는 푸드웰을 한번 좀 최선호주로 네.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푸드웰의 경우가 딸기시럽 농산물 OEM 가공업체입니다. 딸기시럽류가 국내 시장 점유율 30%를 차지하고 있고요. 특히나 일본 수출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최근에 K푸드 열풍을 위해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도 보면 오늘 아침에 좀 빵을 발라 먹었는데 네. 이 딸기찜 혹시 푸드웰 식품이 그래요, 아닌가라는 맞아요.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네, 그만큼 네. 시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네.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 감소가 좀 이어지긴 했었지만은 오히려 올해의 경우는 이 가정 간편식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. 비대면 소비가 급등하면서 이 만두류와 같은 간편식 매출이 급증했었기 때문인데요. 주스와 같은 음식료 업의 경우는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계절적인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. 또 1인 가구라든지 맞벌이 가구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음식을 해결하는 수요가 높아져서 관련 가공식품의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푸드웰의 경우는 일본 흐름 보시면은 이평선 자체가 정별 우상향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소폭 조정을 보이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21선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져 오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고요.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오히려 좀 완만하게 우상향 정별 패턴을 그려나가고 있죠.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지지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낙폭 과대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반등 흐름 그려지고 있다는 점
상황을 좀 통풀어서 본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매수 밴드의 경우는 8,630원에서 8,680원 사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의 경우는 8,200원, 목표가 1,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